안녕하십니까. 둠산동 동아스입니다. 뭐 인강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피드백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인강도 어쨌든 책을 본 다음에 인강을 봐야 빨리빨리 여러 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강을 하면 근데 모르는 부분은, 아주 낯선 부분은 인강으로 천천히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책을 읽으면, 책을 먼저 하고 인강을 하면 10배, 뭐 3배에서 10배, 3배에서 30배가 더 빨라요. 근데 이제 인강만 보게 되면 강의 수가 너무 많아갖고 힘들죠.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신라 KBS인데, KBS가 삼국시대입니다. 중앙집권이란 뭐냐? 왕이 귀족들을 누리고 강력하게 왕이 직접 권력, 권력을 모아서 왕이 귀족들을 컨트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 파견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면 지방까지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내려가는 게 중앙집권 국가예요. 근데 어쨌든 2세기, 3세기에 여기에 출발을 하죠. 색깔이 이렇게 되니까. 아, 제일 처음에 실제로는 이제 백제부터 발전했으니까 B부터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처음에 백제부터. 그래서 고위왕이 고위고위 법령을 발표해요. 그 다음에 원래 왕위가 강한 사람이 가져서 형제도 상속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부자 상속, 아들한테 물려주죠. 이제 한강 유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고위왕이 윤령 간포하고 형제 상속을 하는 시대 정도죠. 그러니까 아주 중앙집권이 되면 아들한테만 물려주려고 하니까, 아, 중앙집권이 아주 센 건 아는데, 한강유역을 장악하니까 근초고왕한테, 초강력한 근초고왕이 고구려도 공격하고, 요서하고 산둥은 중국에 있는 이렇게 뚝 튀어나온, 이렇게 중국에 뚝 튀어나오는 요서, 이거를 말해요. 요서. 요동 반도, 반도라고 그래 이게. 땅으로 세는. 만은 이렇게 쑥 들어간 거. 이렇게 요동 반도, 요서 산둥 반도 이 지방을 차지를 한 거고, 주수는 일본이에요. 일본 지방에 있는 섬, 주수 섬. 근데 이 근초고왕이 백제가 강력하니까 규수의 산둥하고 요소를 장악을 하면서 이쪽 지방에 있는 영주한테 칠지도, 이렇게 가지가 일곱 개인 이렇게 칼을 내려주죠. 자, 고국원항과 평양성에서 전투하는데, 이거 원통하다는, 고국원항 죽어요. 원통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부자 상속에서 더 발전해서 형제 상속에서 부자한테, 아들한테 상속하는 거예요. 왕위를. 자기 집안이 꽉 잡고 이제 그렇게 쭈루루룩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 개로왕이 왜 약하게 됐냐, 장수왕이, 경계토왕 장수왕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개로왕을 개패듯이 패버리니까 죽었어요. 죽어버리니까 쭉 약해졌다가 다시 중흥한다고 해요. 이걸 보고 중흥, 중간에 흥한다, 중흥. 그래서 세력이 좀 세지면서 지증왕 13년, 선나라 우상국, 우상국까지 정벌 했어. 격도는 우리 땅, 노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 왕의 명칭을 왕, 뭐, 이사금, 아니면 황제, 대통령, 이런 것처럼 되는데, 왕이란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증왕이. 그 다음에, 동시전이라는, 동시전은 아마, 이게, 동시, 시장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법흥왕 때는 율령 반포했다, 법령을. 법령을 발표하면 왕권이 강하게 돼요. 왜? 법을 발표하는 건 왕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발표해요, 보통. 그러니까 불교니까 불법. 불법이 흥했어요. 그래서 법흥왕이. 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지 말고 순장, 같이 누구 죽으면 한꺼번에 묻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별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르륵 됐어. 자, 그럼 고구려 끝났고, 백제 끝났고, 그럼 고구려 봅시다. 이렇게 싸웠으니까. 고구려 처음에는 태조왕 대. 처음 시작은 무조건 태조예요. 태조에. 옥동자인데 옥조. 옥조를 정복했네요. 옥동자 중에서. 옥조 꼭 소녀 같은데. 소조, 옥조. 고국 철왕에 부자 세습했네요. 그죠? 부자 세습이죠. 일찍 시작한 거죠, 그러면. 오부적인데 행정도 5개로 나누니까 오부적을 5개로 나누는 거와 마찬가지고, 을파소에 건의해서 진대법, 가난한 백성들을
혹시 꺼졌다가 나중에 수확하고 갚는 거 이런 거 하게 해줬고, 태조왕 고국 천왕이죠. 아, 고국의 천왕. 근데 동천왕 때는 뭐 이게 오나라와 통조, 오나라 중국 오나라하고 위나라 수도 함락되고 극복되고 고생 좀 했네요. 근데 미천왕 때는 점령했죠. 딱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으니까 밑으로 조금 세력을 넓힌 거네요. 세력을 슬금슬금 넓혀 가니까 백제가 이게 어디서 덤비냐고 딱 때려버리니까 고국 원왕에서. 그래서 얘가 제일 세죠. 근초고왕이 제일 백제에서 제일 세니까 이걸 때려버리니까 근초고왕의 전쟁 중에 사망하고 전현이 침략해서 이 수도가 함락되면 공격하고 약탈한 나라에 다시 돌아가요.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살짝 쇠퇴하다가 소수림왕 때 이거 율령 불교 비슷하네요. 법흥왕 거 얘랑. 네. 태하던 대학이고. 그래서 중앙집권제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중앙집권제 강화돼서 점점 커져서 광개토왕 때 외도 왜 신라 국토 호명 그릇에 써 있는 것처럼 광개토왕이 갔다라는 증거가 있는 거고, 신라도 구원하고 금강가야 대가야 이 가야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신라 본판만 남겨놓고 주변 야근장을 잡아먹는 거죠. 이제 장수왕 때는 이제 아들인데 남쪽 남진에서 평양을 가면 이렇게 더 남쪽에서 북벌 안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평양에서 대동강에서 배 타고 가면 중국이 바로예요.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성 함락시켰다. 그러니까 한성지 서울처럼 돼 있는데 장수왕이 이 백제를 밀어내고 충주까지, 충주 중원이에요. 중원 고구려비 세운 거죠. 이렇게 해갖고 광개토왕 장수왕이 이게 피크치로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천천히 박석김 삼성이라고 하는데 박씨, 석씨, 김씨, 김알지, 박혁거세, 석탈해 이렇게 시조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돌려서 왕을 하다가 내무랑 때는 이 중에서 이제 김씨가 세습을 하게 되고, 저 외를 격퇴를 했어요.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럼 외 격퇴, 그럼 여기에요. 광개토왕 여기 있겠니까 이렇게 해서 천천히 발전을 하는데, 예? 나중에 법흥왕 보세요. 여기 법으로 흥하네. 여기도 지증왕, 법흥왕이죠. 법흥왕. 네. 아, 이때가 제일 셌죠. 법흥왕. 2차전 순교 불교 공인 하얀피가 나왔다는 그런 설화가 있고, 금관가야 김혜김 씨예요. 이게 김혜김 씨. 네. 예. 아, 여기서 장군이 누구더라? 김 유명한데? 응? 김 누구지? 김유신? 어, 김유신. 김유신 이 왕족이 이거 왕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네. 힘을 합쳐가지고 점점 발전하는데 진짜 흥했네요. 이거 보면 네. 화랑도 개편하고 영토 확당해서 적성비 순수비 많이 차지했지. 네. 즉 여기도 중기에서 성황이 있었네. 백제에서 부여천도. 근데 부여는 제일 처음에 한성이었는데 목지국 한성이지만 그 다음에 웅진, 사부가 있어요. 사부하고 웅진 있고. 이거 뭐라고요? 부여하고 웅진 있죠? 네. 그러면 웅진으로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웅진. 그 다음에 부여로 갔어요. 왜 웅진이냐면, 이거 공주의 공주. 웅은, 웅, 동그라미. 공주의 공주. 지금의 공주. 네. 산성이 있어서 방어가 심해요. 방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박살나니까 이쪽으로 도망가서 수도를 만들고 방어대책을 하다가 네. 조금 살아나서요. 성황 때 융성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부여로 도망가서 여기다 남부여. 왜? 저 위에 고구려 위에 부여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부여가 네. 있었고 고구려 나오고 백제도 나오니까 우리는 부여의 후손이다. 그래서 부여, 남부여라고 이름 지은 거지. 네. 그러면서 불교 진흥하는데 저 관상선 전투에서 사방을 해버리지. 네. 자, 이 부여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사부요. 사부. 사비라 그랬어. 옛날 말은 웅진. 사비야. 사비. 외울 때는 뭐라고요? 사부. 공, 웅 이렇게 외우라고. 네. 옛날 말은 사비고 여기는 부여. 지금의 부여. 쓰세요. 네. 여기는 웅진이고 지금 공주. 네. 아, 공주. 그럼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비 어디 갔지?
누워버렸죠. 자, 누운 것도 한번 해봐야죠. 자, 왕권이 강화됐대요. 통일 이후에 영토 확장돼서, 영토가 확장돼서 인구수도 늘죠, 당연히 조금. 네. 그다음에 군사력도 강화되고 경제가 강화되죠. 누가? 신라가, 통일신라. 아, 이거 통일신라예요? 네, 통일신라. 통일신라. 영토가 확장되고 인구수도 늘어나죠, 평민수가. 그래서 군사력도 확장되죠. 네. 이렇게 보면, 아, 왕권하고 귀족하고 쳤을 때 태종 무열할 때, 예? 문무왕 때, 신문왕 때 왕권이 셌다는 거죠. 네. 근데 귀족권이 약하다가 나중에 왕권이 떨어지니까 귀족권이 좀 살아난 거죠. 네. 활공왕부터. 자, 이렇게 해서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게 왕권 셌을 때 태종 무열왕 진골 출신이다. 진골. 성골이 다 끝나버렸어요. 성스러운 성골은 왕족, 왕족인데 다 끝나버려서 네. 진골 출신으로 그럼 왕족과 귀족도 되고 귀족과 귀족도 되는 네. 진골 충신이 왕이 됐고 무열왕 이후 자손이 자꾸 이제 왕위로 직계 자손들이 네. 부자상속을 하면서 내려갔죠. 네. 문무왕은 신라와 당나라 전쟁 무슨 네. 통일 신라가 된 다음에 당나라가 쓰름하게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당나라 다 니네 돌아가 하면서 싸운 거죠. 네. 그래서 문무대왕릉을 바다에다 만들어서 나라 지키겠다 이렇게 한 거고 네. 신문왕은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해갖고 귀족들을 박살내고. 네. 그런데 이제 예, 여기 뭐라고요? 김음돌의 난. 김음돌, 김씨네요,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지방 귀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을 하겠죠. 네. 얘도 진골이겠죠. 그러니까 너만 왕이냐, 나도 왕되겠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고 제도 정비를 했다. 네. 전제 왕권, 전제는 황제요, 황제, 황제와 같은 왕권, 강한 왕권을 만들었다. 네. 통치제도를 보면 집사부가 행정부예요. 집사부. 집사가 일하잖아요. 네. 생각하면 행정부. 뭐 지금 장관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네.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0여 개 관청도 있고 강화됐다. 집사부, 시중. 시중 뭐라고요? 시중은 국무총리. 시중. 시중들은 국무총리 강화했어요. 집사부에서. 근데 약화됐다. 화백태는 귀족들이잖아. 네. 이 귀족의 짱이 상대 등이에요. 이건 의회예요. 국회. 의회는 약하게 하고 대통령 권한 강하게 시키고 국무총리 권한 강하게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구주 9개 주로 나누고 큰 대도시는 오소경이에요. 대전 특별시처럼. 이렇게. 네. 9개 도 구주에다가 오소경. 그래서 네. 구전제로 나눠서 군과 현으로. 군은 크고 현은 그 도시. 네. 지방관을 다 파견했어요. 그래서 네. 촌 토착세력 거기 살고 있는 정착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지방 귀족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방간 파견을 못하고 속현에는 못해서 촌에는 조만한 데는. 네.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촌에 있는 애들이 예? 그 통치가 잘 안 되다가 나중에는 조선시대를 다 보냈지. 네. 오소경은 특별시에 특별시 대전 특별시 부산 특별시 이런 것처럼. 네. 수도. 이렇게 수도만 빼놓고 나머지의 지방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나의 큰 도시를 만들고 행정관도 파견하고 여기에다 군사도 주둔하고 그랬죠. 네. 상수리대도 상수리 도토리가 상수리인데 지방 세력 견제하느라고 지방 세력을 수도에 머물게 자식들을 그래서 도토리처럼 보관해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얘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좀 귀한 자식으로 오라 그래요. 됐나요? 네. 자, 다음. 3번. 자, 통일 신라 그러면 남북국, 남쪽은 신라고 북국은 발해 이렇게 되죠. 둘이 뭐 거의 그냥 싸우지는 않고 웬만큼 관계를 이었다 이렇게 옛날에 배웠는데. 네. 자, 통일 신라를 보면 내무랑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법망, 윤력만포, 진흥왕 발전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 때는 세죠, 왕권이 이렇게. 네. 세다가 점점 몰락을 해요. 몰락을 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죠. 네. 자, 보면 수나라 을지문덕 살수 쳐들어와갖고, 살을 이렇게 외웠죠. 네. 을지문덕은 살수고 강귀인데 강귀. 강감찬 귀주백화. 귀엽. 네. 강귀가 살을.
네. 전교였어요. 당나라는 안시성에서 양만춘이 뭐 화살을 써가지고 당세종의 눈을 꿰뚫어서 도망갔다가 하고 영화도 하나 나왔죠, 이렇게. 안시성이라는 영화. 이제 고구려 멸망하고 백제도 네. 멸망했다, 이때. 네. 자, 그러면 진흥왕 이후에 통일전쟁을 해서 점점 내치를 해서 통일전쟁. 그러면 이게 이 싸울 때 누가? 대장이 짱이죠? 네. 지금 군사력을 가지죠? 네. 그래서 이만큼 왕권이 강한 거예요. 네. 그러면 군사력이 세죠, 지금? 네. 전쟁을 해봤으니까. 네. 귀족이 까불면 그 군사 몰고 가서 박살나면 그건 큰일 나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화백K 뭐라고요? 집사부 시중이 아니라 상대 등이 귀족들이 꼼짝 못한 거예요. 네. 집사부, 사부. 집사처럼 일 도와주는 이 시중 잘 드는 행정 관료는 강화진 거야. 네. 그러니까 구주 오소경에다가 만들고 네. 구주는 도로 나누고 특별도시 만들고 구서당 해갖고 이 십정 해갖고 군사조직도 만들고 해서 하나하나 다 파견하는 거야. 네. 중앙에는 하나 더 두고 네. 국학으로 대학도 공부시키고 육두품 세력들한테 관료들 지방 귀족 중에서 공부해갖고 똑똑한 애들은 네. 왕한테도 더 협조해 하고 받아준 게 육두품이고 관료들한테 땅도 지급하고 통일했으니까 땅이 많잖아. 네. 노급은 공신들한테 다 준 거야, 몽창. 관료한테만 주는 거고 이거는. 네. 그래서 민정문서로 야 니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민간의 사정이 어떠한? 뭐 뽕나무 먹어 말 얼마야 이런 거 다 보고해. 그래서 보고해서 네. 기록한 거고. 네. 왕 노급을 땅을 전체를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거는 이건 폐지해 버리고 네. 관리야? 그럼 돈 줄게. 이렇게 한 게 관료전에. 네. 땅 줄게 이렇게. 네. 상대등은 커지고 집사부시는 약해졌다고. 왕권이 강해지고 육두품. 근데 이제 점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노급 귀족들이 아 우리 땅 줘.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아, 지방호족이 성장하니까, 점점 커지죠? 네. 장보고가 지방에서 진도에다가, 여기다가, 청해진에다가 자기 군사기지 만든 거야. 네. 울산항에서 무역을 한 거고. 네. 법화로는 여기 이, 그 신라 불법 이런 거 연구하는 거고, 신라방은 신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고. 네. LA타운처럼.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얘들이 성장을 해서 장보고처럼 센 애도 있었지만 나중에 후삼국 때는 궁예가 견원이 나는 백제우회다 이렇게 나는 고구려회다 그리고 신라 이렇게 세 개가 남아있었지. 네. 그래서 여기서 왕건이 나와서 한 개씩 얘네들 잘해주고 얘네들부터 잡아먹고 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귀순을 받아갖고 다 합쳐버렸지. 네. 됐나요? 네. 자, 발해네, 발해. 무왕대. 이거 제일 처음에 보통 문왕이 있어요. 어디든지. 여기 아마 써있을 것 같아요. 아니네. 문왕이 보통 있고. 대조영이, 뭐, 네. 속말갈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족을 합쳐가지고, 그죠? 네. 나라를 동부산에서 건국을 하고, 무왕대는 이렇게 중국을 쳐들어가기도 하고, 네. 문왕대, 여기는 문왕이 여기 아니고 여기 있네. 특히 보통 문왕 다음에 무왕으로 부르는데. 문왕은 친중, 신라도. 네. 신라도 하고, 선왕대, 이렇게 최고로, 동쪽 나라에 융성한 나라에서 해동성국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네. 뭐 했냐. 나 고구려왕 대응무 대시라고 대시. 고시가 아니라 고시. 고시가 네. 아니라 대시. 지배층 고구려이고, 피지배층 말가라. 뭐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적으로는 고구려인 일부가 말가족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고. 근데 이 고구려인들이 지식인층이 많았고, 얘는 유목민이니까 정착했을 때는 고구려의 특성인 온돌이나 고구려 특성이 많았지. 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게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삼성이 여기 삼성. 그러면 이게 세 개로 나눴는데 이 정당성이 의정부랑 똑같아요. 육부가 이호의 병, 그 형공 이 육부랑 비슷한데 네. 이거를 인의의 지신 오 다섯 개네 삼강 오륜 오륜이네 그러면 인의예지신 다섯 개네 이게 뭐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육부가 그럴게요 오 다섯 또 15부 도 이게
오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있고 상경, 뭐 이게 동경, 서경, 어? 근데 무슨경 이렇게 경자로 이렇게 다섯 개 동서남북 두는 거거든요. 네. 62도니까 엄청 크죠. 네. 주작대로는 이렇게 남쪽 왕궁이 있으면 이 남쪽으로 대로를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형무 남주작이에요, 남주작. 어,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음양 모양에서 남쪽으로 주작대로 주작 불쇠예요, 불쇠. 전설의 불쇠. 이게 삼성육부 이것만 한번 찾아봐야겠다. 뭔가 궁금해서 갑자기. 삼성육부 사자지니까 이거. 아, 충인의 지신인데 충인의 지의 신 이렇게 됐네. 좌축 우축 이게 두 개로 남아서 특이하게. 좌사성, 좌시성, 무시성 이렇게. 네. 선조성, 정당성, 순지성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관찰. 네. 근데 인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충성, 어짐, 의리, 지혜, 예의, 믿음 이런 것들. 이게 육부, 유교적 도덕 명칭이고. 네. 이렇게 선 정당성, 선조성, 공대성, 삼성이야. 정대성은 대내상. 장관이니까 양쪽으로 좌연우연 나누고 상서성 정령 집행 중서성 발해 이렇게 정당성이 두 개를 대내상 좌상 우상 이렇게 좌연우연 이렇게 됐네. 네. 됐죠? 네. 금산동 통화선입니다.